하지만 더 여쭙겠습니다. 이제 이 판례를 좀 질문하신 게 뭐 있었죠? 여기 좀 보세요. 시장님이 이때 당선이 되시고 이제 여기 저 인사 문제 하나 좀 다루려고 합니다. 전 그 분당 구청장으로 계시던 분이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그해 8월 달에 바로 성남시 국장으로 이렇게 보직 발령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분이 또 2011년 말 약간 1년 2개월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. 10년도 8월 달에 받았으니까. 그래서 이분이 어디론가 취직을 했는데 어디론가 가보니까 이 대장동 용역팀에 가 있습니다. 보니까. 그래서 이때부터 2019년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발을 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13년도에 출발하죠. 이때부터 이 대장동 용역팀, 소위 말하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주 밀접한 그런 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집니다.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2014년도 12월에 대장동 용역 발주가 되고 3주 만에 그 용역 결과서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게 됩니다. 이와 같은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장님이 이 국장을 자동으로 퇴직시켜가지고 여기다 파견하신 거 아닙니까? 이게요, 의원님. 제가 이걸 보고 아무리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고 연결을 해보려도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. 지금 제가 좀 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저하고 관계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? 여기 이분 모르십니까? 그러면 이 국장? A국장이 A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.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. 그건 말씀하지도 않습니까? 불법 행위도 아닌데. 분당구청장 하다가 국장으로 바로 그 시장 계시면서 발령시킨 사람 기억 안 납니까? 아니 그러니까 그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.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생각 안 납니까? 아 그런 사람 있었죠. 근데 그분 사실 의원님 저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. 그러니까 구청장 하는 분을 국장으로 돌로 불렀겠죠. 모집 발령을 받고 나서 그건 뭐 제가 전혀 모르고요. 그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분이 제가 10년이 넘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임 시장이 임명하신 구청장을 제가 아마 시장이 되면서 국장으로 도로 이렇게 소위 자천을 시켰던 모양인데 그분 퇴직한 후에는 제가 일치 한번 본 일도 없는 분이십니다. 너무 심하게 좀 연결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. 이분도 지금 사실은 조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네네 한번 알아보시죠. 네네. 문제가 생기면 공동 책임질 생각 있으시죠? 뭘 공동 책임을 집니까? 여기에 대해서 서로 유착관계가 인정이 되나? 뭘 유착합니까? 이런 거. 예. 그게 무슨 유착입니까? 관계에서 그게 무슨 유착인지 제가 납득을 못해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. 예. 네네네. 예. 제가 그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 자꾸 그런 자꾸 대장동 게이트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요. 화천대유 게이트입니다. 이게 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번 엄청난 돈을 그 정치적으로 나눠가지고 그 배후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자체가 화천대유 게이트지 개발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을 지금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저로서도 참 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뭐 제가 심정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은 이 거대한 개발 사업의 한 부분을 맡은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뭔가를 되찾아오는데 그중에 일부가 그 소위 돈이 마귀 아닙니까? 마귀한테 오염이 돼서 나쁜 짓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전체 기획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이 첫 시도 그래도 70% 60% 환수한 게 그 전체가 다 잘못 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. 설계는 그 비리를 설계한 게 아니고 제가 비리를 설계했으면 제가 비리 설계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? 상식적으로. 저는 공공환수 설계를 한 거예요. 그 안에서 민간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 그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쓸지는 그 안에 은행, 투자자, 출자사 이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죠. 그걸 저한테 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하시는데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